시장 선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니까. 시가 돼요, 서울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 네. 다음 지워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전 시간부터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될 거다라는 거를 예언을 계속 해주셨었어요. 잘나서라고 하기보다도 아 이분도 머리가 좋지만은 뭐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돼.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근데 저는 일단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냥 윤석열 씨가 좋으셔서 그러신 건데. 아니요. 개인적인 사심이 없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어 돼요. 돼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오는 대로예요. 사실은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명에서 나와가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돼야 돼 하니까 제 의견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가 될 거라고 결정이 사실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미 터뜨렸기 때문에 그 당선날 저는 일부러 안 보고 계속 잠은 뒤죽뒤죽 하고 네.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시면서 네. 될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될 걸 알고 계셨는데 저희 식구가 온 식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게 왔다 갔다 진짜 간소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덜덜덜덜덜덜 아 이거 안 되면 우리 애기 어떡하나. 근데 그게 신적으로는 알지만 엄마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그러면 우리 딸들 다 죽어. 제일 죽을 거는 우리 저 애 그거고 제 동생도 군당에서 뭐 상할아버지냐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듣고 이래가지고 그러셨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바뀌잖아요. 이제 5월 달에. 네. 완벽히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는데 네. 과연 대한민국 조금 괜찮아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완전히 무슨 가시밭갈고 불밭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어차피 후보 나오셨던 분들 중에 내 운때 이거를 그래도 최고조로 끌어당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옛날로 치면 왕이잖아요. 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좀 모습이 다르실 거예요. 네. 이전... 서민들한테도 네.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네. 그게 안 되게 저쪽에서 이제 아직 현 정권에서 할 거를 알고도 행동하는 거는 이분의 의지기도 하지만 저 뒤에 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일에서 네. 외교를 하실 때도 한마디로 책략에 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이로운 점을 그래도 꼭 하나씩은 가져오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혹시 다음에 네. 그 시장 선거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언이 가능할까요? 지금? 시가 돼요, 서울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 네. 지워주세요. 다음에 촬영을 할 때 예언이 혹시 시장 후보도 예언이 가능할까요? 시장 후보도 예언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네. 말하지 말라면서요, 지금 다.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해도 가능. 방금 나와서 이거 잘라야 될 거야.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